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미 있었던 그 아로니아 밭에 볼대를 다 뽑아내고 지주대를 세워놨다가 이 수고가 낮아서 각 수고를 높이기 위해서 1.5m짜리 파이프를 윗부분에 다시 더 꽂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스프링 쿨러 설치를 하였고요. 아랫부분에 다시 반주 시설을 설치할 것이고 지지대를 연결해서 만들 예정입니다. 이제는 파이프 윗부분에 상단 부분에 파이프로 연결하기 위하여 파이프를 중간중간에 걸쳐놨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에 와이어 줄을 가지고 서로 연결을 해줄 것이고 그다음 아랫부분에 점적 호수가 갈 수 있도록 와이어를 연결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